반갑습니다. 제가 그두 분의 발제자의 이야기를 듣고 그다음에 이제 토론으로 참여하게 되었는데 가장 현장에서 따끈따끈한 이야기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이 우리 여성이니까 가능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항상 삶의 그 현장에서 치열하게 살면서 그 삶의 현장에서 느끼는 것들을 실제로 노출하면서 본인들의 그 활동에 나타내고 또 어떻게 개선해보고자 하는 그런 우리 여성들의 그 안에 있는 그 융합이 강한 그죠? 유전 인자들이 있죠. 우연히도 슬라이드가 백란 교수님하고 똑같은 거가 나왔는데 지난주 목요일 날그 관계부처 통합 보고서가 나왔죠. 인공지능 시대 교육 정책 방향과 핵심 과제라는 보고서가 나왔는데 거기에서 보면은. 좀 굉장히 제가 좀 특이하게 굉장히 감동 깊게 그 보고서를 봤어요. 그리고 내용도 굉장히 좋았어요. 굉장히 정리가 잘돼 있고 이제 전 부처에 초중고 대학 모두에게 이제 배포하는 내용이어서 굉장히 감동 깊게 봤어요. 그래서 그 전체적인 얘기는 그 백란 교수님이 해주셨기 때문에 하고 제가 특히 봤던 부분은 초개인화 학습 환경, 그쵸? 학습 환경을 봤습니다. 그래서 학습자의 특성, 상황, 수준, 정서에 맞춘 개별화 교육적이죠. 이거가 이제 에듀테크에 지금 임세라 대표가 얘기한 거가 이쪽 이야기인데요. 결국 에듀테크가 우리가 교수 자료를 만들면은 교수 자료에서 우리가 학생들이 뭔가 교육을 하게 되면 그동안에는 학습지에서 했다면 이제는 그 시스템에 들어가면은 학생들이 했던 내용들이 다 기록이 되고, 그쵸? 그러면 그 학생들이 어느 부분에 자꾸 좀 멈춰 있다 그러면은 그 부분이 이 학생들에게는 위크 포인트가 될수 있고 또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까지 가면 그 포인트에서는 어떤 메시지가 주어지고 또 피드백을 주면서 연습 문제를 준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진행되는 학생들의 그렇죠? 학생 데이터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지금 일상생활에서 성적표 같은 거죠. 그 학생들의 그 데이터를 보고 그 에듀테크는 이 학생이 어디서 부족한 것이 있는가를 체크해서 거기에 맞는 메시지를 보여주고 학생들을 트레이닝을 시켜서 그 학습을 하게 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런 내용이 우리가 1980년도에 지능형 교육 시스템이라는 그 굉장히 히트했어요. 굉장히 이쪽에 관심들이 많았는데 그 얘기가 이제 40년이 지났죠. 코로나19가 나타나면서 저 역시도 그때 이런 걸로 이제 학위 논문도 쓰고 했었는데, 나타나고는, 이게 이제 되겠구나. 왜냐? 지금까지는 강의하는 거가 PPT 자료나 칠판으로 이렇게 강의했던 것을 2020년도, 올해는 저가 전부 다 디지털화로 다 했어요. 수업도 어떻게? 구글 클래스룸으로 들어가서 모든 것들이 다 동영상으로 들어가고, 동영상으로 들어갔다는 얘기는 그 내용들이 전부 다 시간으로 어떤 클립마다의 학생들의 그 어디서 좀 오래 가고 하는 것들이 다 기록이 되겠죠, 그렇죠? 지능형 교수 시스템은 크게 네 개의 모듈로 나눠집니다. 전문가 모듈, 학습자 모듈, 교수 모듈, 인터페이스 모듈인데, 전문가 모듈은 교수 자료죠. 나는 맨 처음에 이제 저가 논문으로 한 거는 큐레이션 기반 뭐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있는 자료들을 모아서 학생들한테 내가 학생들한테 괜찮을 만한 거 미리 주죠. 그럼 학생들이 그걸 기초로 해가지고 자기네들 유튜브에 막 만드는 거예요. 그 테크닉은 니네 마음대로 하라 그러고 소통은 내가 걔네들 유튜브에 들어가면은 걔네들이 뭘 하고 있는지 다알수 있다고. 내가 조교를 가지고 그러니까 반 대표들은 간간이 만나서 내가 너희들 말로 좀 표현을 해봐라. 나는 이제 이미 나이가 많으니까 나는 이런 걸 얘기하고 싶은데 니네 말로 좀 해줄래? 그럼 그 친구들 자기네 말로 해줘요. 인터페이스에 학생들에게 이해가 될수 있는 한 문장이라도 그렇게 해서 줬어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설문을 해봤더니 굉장히 좋았다는 거야. 선생님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듣게 되는 거야. 근데 그동안에 저는 그냥 내 말만 했던 거야. 근데 안 보이니까 내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야. 저는 요즘 그래서 그 모듈을 아주 조그만 클립, 7, 8분짜리 모듈로 생각을 해서 그 영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 하고 있는 거가.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지금 인공지능 시대에는 결국은 행렬하고 벡터예요.
행렬하고 벡터를 학생들이 어떻게 잘 알아야 되는가, 그것의 의미가 뭔가, 이런 것들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꼭 알아야 되는 거는 우리가 왜 인공지능을 배우는지, 저희는 그러한 인공지능을 내 신체의 일부로 가지고 있으면 돼요. 오장육부가 아니라 오장칠부, 하나의 더 장기를 하나 더 가지고 있다 생각하고 잘 활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한테는 그것의 의미만 가르쳐주면 되기 때문에 내가 인공지능 기초수학을 가르쳐서 수학 시간에 내가 들어갔어요. 그냥 강의를 맡아봤어요. 그동안에 이제 수학하면 아이들 맨날 문제 푸는 거예요.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그대로 하고 있는데 내가 그렇게 하지 않고 예, Y는 AX 플러스 B라는 의미가 뭔지 아니? 결국 1차 방정식이 이제 직선 방정식이거든요. 거기서 우리가 내가 아플 때 콧물도 나고 열도 나고 뭐 이런 증세가 나타난다면 나의 그 감기의 정도를 판단하려면은 팩터가 뭐 체온도 되고 콧물도 되고 뭐 여러 가지 요소들이 각각 변수로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1차 방정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고. 그것들을 모은 거가 우리가 행렬로 나타낼 수 있고 그 각각 요소들은 벡터로 표현할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행렬과 벡터의 의미를 얘기하면서 1차 방정식식을 얘기하고 결국 인공지능에게 인공지능이 우리가 트레이닝을 시켜서 모델링을 한다는 거는 훈련을 시켜서 똑똑한 지능을 만들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걸 한다는 거는 결국 미분을 해가지고 뭐 하는 거다. 애기들이 나가지고 걸음마를 할 때 배울 때 1000번을 넘어진다 그래요. 1000번을 넘어진다는 거는 그 어린애가 1000번을 넘어지면서 트레이닝을 하면서 트레이닝 데이터를 받아서 어린애들은 이렇게 하니까 넘어지더라는 은연중에 아는 거죠. 뭐 근육이나 여러 가지 느낌으로. 그래서 이제 걷는 거라고요. 돌잡이 되면 걷잖아요. 그 전에 1000번을 넘어지면, 물론 뭐 빠른 애들은 500번 넘어지고 걸을 수도 있겠죠. 보통 1000번이라 그래요. 그렇다면은 그러한 트레이닝 데이터가 중요하다는 거죠. 인공지능 개발에 여성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지금 이제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데서 그 데이터에 거기서 개발자 AI 알고리즘이나 데이터를 만드는 과정에 거의 지금 남성들이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많이 우리가 인공지능 비서를 보세요. 거기 보면 전부 다 여자들이 순성적으로 다 대답하고 있죠. 네. 다 여성 목소리죠. 그걸 가지고 아이들이, 어린애들이 거기서 그 인공지능 스피커하고 얘기했을 때 은연중으로 느끼는 것이 뭘까요? 그렇죠? 그런 거라든지 좀 편협된 것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저희가 음식을 먹을 때도 어때요? 뭔가 편식을 하면은 그쪽으로 쏠리게 되고 또 저가 그 편협이라는 걸 좀 쉽게 얘기를 하자면은 저희가 유튜브를 보면 저가 요즘 이제 선영대수 이것 때문에 꽂혀가지고 쭉 보면은 좋은 글이 갔더니 그 선영대수만 벡터만 계속 올라와서 너무 싫어요. 그러면 나는 요리도 막 본다고요. 균형을 잡기 위해서 그리고 음악도 본다고요. 그러면 떠오르는 거 다양하게 떠오르니까 내가 컨트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그렇게 편협된 데이터만 들어가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여성이 그러한 AI 개발자 그룹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또 우리가 그러한 것에 우리가 주도권은 인간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잘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융합이 강하고 또 정서적으로 우리 삶의 현장에서 보여지는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디지털화이즈 시키고 거기서 이제 AI 테크를 넣어가지고 어떻게 잘 가르칠 것인가 하는 거는 우리 여성들이 진짜 잘할 수 있어요. 이런 능력을 가진 여성들이 그런 AI 개발에 투입이 된다면 그 조직에서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그런 현장에 노출시켜서 앞으로 그냥 수면 아래에 있지 말고 나서서 해서 좋은 세상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AI 교육 혁명을 주도하는 그러한 여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